고려사는 수월관음도를 발원한 숙비를 대단한 미모의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과연 숙비 김씨는 누구일까?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숙비 김씨는 거란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명장 김취려 장군의 증손녀다. 그녀는 고려 후기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런데 언양 김씨 족보인 그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나온다. 김취려 장군의 증손녀인 숙비는 삼남오녀 중 일곱째였다. 다른 딸들은 남편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기록됐는데 그녀는 숙창원비로 기록돼 있다. 숙창원비. 왜 숙비가 아니고 숙창원비로 기록했을까? 숙비는 누구며 숙창원비는 누구인가? 그런데 고려사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김 씨는 왕비가 되기 이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왕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은 계속된다. 아버지를 위해 추천한 숙비를 충렬왕이 죽자 충선왕은 바로 자신의 왕비로 삼은 것이다. 몽고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후처나 사촌,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후처의 경우는 아버지 사후에 생모를 제외한 처첩들을 자기의 처첩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족들도 점차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지배층도 이를 본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운 개방적인 국제국가였던 고려의 왕비 숙비. 그녀가 최대 크기의 수월관음도를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궁궐잔치에서 벌어졌던 한 일화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충선왕에겐 숙비 외에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중 순비 허씨는 숙비 김씨의 최대 연작이었다. 비슷한 연배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두 왕비는 잔치 도중 무려 다섯 번이나 옷을 바꿔 입으며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복잡한 왕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숙비 김씨는 왕실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최대 크기의 수월관음도를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